안녕하십니까. 보자기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관련된 오늘의 한자성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경제 한자성어는 망거목장입니다. 그물망 들거 눈목 펼장. 그물을 들면은 그물의 작은 구멍이 저절로 펼쳐진다.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사물의 핵심만 잘 파악하면은 그 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라고 지금 야당을 거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종의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망거목장이라는 한자 성어처럼 핵심을 잘 찾아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금투세에 대한 좀 야당 입장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금투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안이고 이게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년간 한번 유예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금투세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야당을 향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당초에 금투세 폐지는 그건 부자감세다 그러면서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 조세 형평성 차원. 그리고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을 보면은 대부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듯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 그리고 금투세라고 하는 게 주식 투자자 대다수한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중에 겨우 1% 정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견제해 왔던 거죠. 이런 그 민주당의 그 논리가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려면은 수익률을 10%만 잡아도 최소 5억 이상을 불려야지 연간 5천만 원에 주식 투자 소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그 중산층의 기준을 가계 소득 상위 20%에서 40% 차이, 이거를 대개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이 중산층의 가계 순자산이 6억 1,500만 원이에요. 6억 1,500만 원. 그러면은 현금으로 5억 이상을 주식 투자에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상류층에 속하는 일부 가계에 국한되는 거죠.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0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론적으로 금투세는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지만은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예 입장을 밝힌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라는 그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그런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돼가지고 지금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그런 돈,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운영이 엉망이지 않느냐. 경제적책의 어떤 일단 실패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올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미국이나 일본 증시가 2배 오를 때 우리는 찔끔 오르고 조금 떨어지면 우리는 왕창 떨어지고 폭락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런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의 어떤 부재, 비전 부재,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좀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어떤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조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해서 이익을 냈을 때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그거를 면세 한도로 1억 원으로 올려보자. 1억 원 이상 주식 투자 이익을 거둔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어떠냐.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의 1%가 아니라 0.1%, 0.2% 훨씬 더 과세 대상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연기를 시키든지 다시 한번더 연기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과세 대상의 그 폭을 좀 줄이는 식으로 좀 조정을 해보든지 하자라는 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입장인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는 좀 다른 의견을 지난달에 제시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좀 혼선이 빚어진 거예요. 좀 갈팡질팡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은 뭐냐? 지금 민주당 의원 170명의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의견들이 제각각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내가 들어보고 연구도 좀 해본 다음에 입장을 정리를 해서 추후에 발표하겠다. 뭐 이런 이게 지금 박찬대 의원의 입장이고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투세 시행을 미루자라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손을 들어줬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한토끼 이른바 중도층이죠. 한토끼 잡으려다 중도로 외연 확장하려다가 집토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금투세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인데 문재인 정부 중반기 때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2024년에 진작에 시행됐어야 되는데 벌써 2년 미루지 않았냐. 이미 금투세 시행했다는 리스크는 증시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내년 1월, 2년을 미뤄가지고 내년 1월 지금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또 그걸 내년 1월에 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한국 증시가 망가지고 폭락한다?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시행해야 된다. 라는 거죠. 다음에 뭐 증선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금투세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지금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경쟁자로 나섰던 김두관 후보도 지금 강력하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라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다음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가세를 했는데 물론 이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종부세 부분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보유자, 실거주자죠. 실거주자인데 내가 뭐 집안채 갖고 있었고 마땅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거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종부세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좀 합리적인 그런 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종부세라고 하는 게 지금 지방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세수가 수십조 원 펑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십조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거죠.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지금 민생이 엉망이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세금이 지금 잘안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민주당이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그런 그 부자 감세 기조에 동의하는 듯한 이런 식의 어떤 언급,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그 내부의 어떤 금투세 유예 논쟁이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확전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권의 금투세 폐지 공세에 맞닥뜨린 야권의 아직 그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속히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회에서는 그 금투세 폐지를 가지고 계속 이재명 때리기, 민주당 때리기 이런 압박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작의 경제버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